보통 크루아상 이런 건 몇 시에 나와요? 11시쯤. 아, 11시쯤이요? 아, 네네. 빨대 꽂아서 드릴까요? 네. 감사합니다. 네. 네, 안녕히 계세요. 금닥터. 금닥터 보이시나요? 와, 금닥터 진짜 셀럽 됐다. 택배도 금닥터 이름으로 받고. 어떤 업체길래 이렇게 성의 없이 보내나요? 뭘까요? 하나 둘 셋. 아니, 포장 왜 이렇게 잘해줬어? 따라다 딴딴. 청진기입니다. 청진기 착샷. 자, 맞나요? 이건 청진기 업체가 보낸 게 아니고 이제 그 친구가 보내준 청진기입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친구치고는 굉장히 성의 있게 포장해 준 거예요. 그 다음 택배는 뭘까요? 심 잡음은 안 들리고 청진기가 휘징도 없고 조용하네요. 사망하셨습니다. 는 아니고요. 와, 여기도 포장 한번 더 해줬어요. 얼마나 대단한 거길래? 빠바빠빠. 이건 책이고, 어떤 책이냐고 하면은, 인터널 메디슨. 무슨 말이냐? 파워내과죠. 아, 보시면 이제 의사 국가고시, 레지던트 시험, 전문의 시험 준비를 위한. 무슨 말이냐? 나중에 내과를 좀 할 마음이 있어가지고 좀 미리미리 좀 공부를 한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미리미리 좀 산 책입니다. 오우, 집 어떻게 보면 이것도 헬창의 일부예요. 저는 진짜 매년 1년치를 결제를 해요. 근데 1년에 다 간 날을 합치면은 뭐랄까 거의 한 달도 안 돼. 저는 헬창이에요. 근데 어떤 헬창이냐? 우리 이제 헬스장 운영비를 내주는 사람이지. 내가 어떻게 보면 내가 진정한 헬창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. 저는 헬창입니다. I am a 헬창. I am a doctor. 너무너무 더워. 부익남 있죠. 이거를 좀 볼까 합니다. 제가 올해 집을 좀 사볼까 해가지고요. 욕심이 있어요. 사실 제가 유튜버 부익남을 되게 좋아하는데, 부동산 투자 수업 1권 2권 이제 부익남한테 빠져 살았었어요 한창. 저는 그냥 제 집을 사고 싶은데 잘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. 나는 잘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. 그냥 내 집 살 때 조금 잘 고르고 싶은 마음만 있어. 사실은 또 봐도 의미가 없는 게, 제가 사실 지금 마음속에 정한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를 살 거예요. 답정너야. 살 건데 괜찮은 건가? 라는 생각을 잠깐 하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지. 사실은 정해놨어. 그러니까 답은 정해놨고, 부인한 당신은 내 말이 맞다고만 해. 진짜 말 안 듣는 수강생이죠.
어디 보면 이제 볼까요? 클래스 101 들어볼까요? 내가 봤어요.